자, 다음은 이 문제가 이제 행정법 메인 문제죠. 도지사 갑은 5월 3일 날 A군 소재 분묘가 조선초 유명한 화가의 묘로 구존되어 오는 데다가 양식의 학술상 원형 보존의 가치가 있다. 여기 보세요. 원형 보존의 가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공익적 가치가 될 겁니다. 문화재보호법 70조 조문 잘 보세요. 그리고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고시를 했네요. 또한 을은 2018년 날짜만 나중에 별도로 좀 이렇게 칠해 놓으세요. 2018년 6월 8일 쭉 내려가서 2019년 바뀌었어요. 3월 14일, 6월 5일 이렇게 날짜만 먼저 한번 쭉 보시고 다시 한번 해당 분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묘 경계선 바깥쪽 10m까지 총 5필지 5,122제곱미터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여기 보세요. 보호구역 지정은요,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고시는 이거는요, 강학상 행정계획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구역 있죠. 이런 구역, 이걸 용도구역이라고 부르는데, 용도구역은 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호구역 지정하는 것그 자체가 행정계획이에요. 이에 해당 화가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종비는 해당 화가의 집묘가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을에게 도지사죠. 문화재 지정 처분에 취소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런 신청권이 있느냐? 법상 조리상 신청권이 문제가 됩니다. 종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선조묘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선조의 어떤 명예관정, 명예 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주관적 명예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 법률상 이익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신청권도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학술상 원형 보존의 가치도 있잖아요. 화가의 묘로 구전된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런 학술상 원형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면 집묘가 있는 건 별로 문제되지 않는 거죠. 이에 을은 문화재 지정 처분은 정당하고 취소 해제가 불가하다는 회신, 이 사건 불가 회신, 즉 거부 처분이 나온 거예요. 거부 행위가 나왔는데 신청권이 있다면 거부 처분이 되는 거겠죠. 한편 잘라졌어요. 문화재 보호구역 내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돼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되어 있는 사람은 신축, 뭐 개축, 진축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도지사에게 자신의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 중요해요. 보호구역 지정이 행정계획이라고 했죠. 행정계획 지정을 해제하려면 이런 계획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신청이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갑은 도지사에게 계획 변경 신청권을 행사한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획 변경 신청권이 있는지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을은 6월 5일 갑에게 해제를 요구한 적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가치가 있네요. 분묘 보호를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가 불감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회신, 거부 회신을 합니다. 즉, 거부 회신을 해요. 결국 개변청 계획변경 청구권이 존재한다면 거부 회신은 거부 처분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갑의 불가 회신에 대해서 종종비가 항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을의 거부 회신에 대해서 갑도 항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해요. 항고 소송의 대상적격 여부를 각각 검토해봐라 라고 돼 있어요. 공통분문은 미리 뽑아도 좋습니다. 둘다 거부니까 거부처분 성립 요건을 논의해야겠죠. 대상적격을 물어봤는데 거부처분이 대상적격에서 성립하려면 신청권이 필요하냐? 신청권이 필요하다는 게 판례죠. 그러면 결국 종종비, B에 이러한 신청권이 있는지 또는 갑에 신청권이 있는지,
근데 B는요, 자신들의 조상의 부묘가 따로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지금 원형 보존의 필요성, 학술상 가치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B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면 관련 판례를 보면은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지 않고 이익도 없고 신청권도 없다고 봐요, 판례는. 그러면 신청권이 필요한데 거부 처분이 되려면 신청권이 필요한데 비종중이 제기한 항고 소송은 신청권이 없고 법률상 이익도 없으니까 대상적 격려가 됩니다. 갑의 신청은 여기는 개변청이 되겠죠. 개변청을 인정한 예 판례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얘는 계획변경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계획변경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항고 소송의 대상적 격을 충족하는 것이 되는 거죠. 개변청이 인정한 네 가지 판례 뭐예요? 우리 2회 때 시험에 나왔던 폐기물 적합 통보. 두 번째는 도시관리구역 내 우리 키워드로 가르쳐 드리죠. 폐기물 적합 통보가 있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개변청. 2번, 이반. 도시관리구역 내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이반권자에게 이반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주의사항 신청권이 있고, 세 번째가 문화재인데 얘가 지금 시험에 나온 거예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입니다. 재산 제재.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할 개병청. 나머지 네 번째 나왔죠. 산업단지 개발계획. 이 판례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가 나온다고 제가 작년에 특혜급으로 계속 찍었던 사안이었어요. 자, 결론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는요, 지금 불가해신 또는 거부해신은 거부인데, 항고소송의 대상적 격이면 첫 번째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 신청권이 필요하냐? 필요하다. 그러면 신청권이 있느냐? 비종종은 자신의 종종의 명예에 관한 거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거부 처분이 아니다. 그러면 대상적 격 결여.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 결여. 갑은요. 갑은 개변청이 있죠. 개변청이 인정되는 판례니까 개변청이 있다. 그러면 거부 처분이다. 따라서 대상적 격 충족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먼저 조문을 한번 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기 한번 보세요. 문화재보호법이 나오네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문화재청장이 나오죠. 지정을 할 때는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면 나중에 보호구역도 지정할 수 있네요. 나중에 보호구역, 갑에 대한 보호구역도 나오죠. 그리고 문화청장은 보니까 지정할 때 10년마다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서 지정 등 적정성을 검토해야 된대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당의 문화재의 보존 가치가 나오죠. 여기는 공익. 보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재산권은 사익이죠. 또는 보물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얘는 공익입니다. 여기에서 사익보호성을 찾아줘야 돼요. 계획변경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공권이기 때문에 강행법규성과 사익보호성이 있죠. 사익보호성은 바로 27조 3항 2호 여기서 찾아주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강행법규성은 의무죠. 고려해야 해서 검토하여야 한다. 의무. 강행법규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조문을 찾아줄 줄 알아야 돼요. 허가사항도 나오네요. 자, 넘어가시고. 보통요, 제가 나중에 우리 변시 기출 관련해서 나중에 이론적인 것도 많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찾을 때 조문 찾는 법이 있어요? 조문에서는요, 조문에서는 첫째, 공익 관련 단어를 찾아야 돼요. 뭐, 환경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환경 또는 국민 보건 뭐 이런 것들 공익 관련 단어는 보통 1조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문에서는요 행정청이 수로 할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기속인지 재량인지 찾죠. 세 번째 다의적 문헌을 찾아야 됩니다. 다의적 문헌 환경 고려 적합성을 고려한다. 또는 필요. 이런 다의적 문헌을 찾아야 돼요. 또는 이의적 문헌이 있으면 이의적 문헌도 찾습니다. 이의적 문헌은 의미가 하나라는 얘기죠. 네 번째.
설문에 언급된 단어를 찾습니다. 설문에서 언급된 단어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런데 사안은 구청장에 관련된 사건이야. 그럼 구청장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소결에 반드시 조문을 넣는다. 조문을 넣을 게 없으면요.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제매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은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반드시 조문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체크할 때 나중에 보면 주어하고 서술어 먼저 봐서 체제 형식. 자. 재량행위인지와 관련해서 법규의 체제 형식, 문헌, 당의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의 행위의 성질, 분야의 주된 목적, 특성. 그래서 실제 사례 문제가 나올 때는 여기선 주어하고 서술의 관계, 서술의 관계를 찾아봐야 되고, 문헌에선 다의적 문헌과 이의적 문헌을 찾는데, 특히 다의적 문헌을 찾아야 돼요. 당의 분야의 주된 목적은 1조 목적에서 보통 찾습니다. 성질은 특허인지, 예외적 승인인지, 그럼 재량이죠. 강항상 허가면 기속입니다. 그리고 제재처분일 때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서 보통 재량이 되죠. 이런 거 체크하는 연습이 돼야 돼요. 변호사 시험 9회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 연습을 여러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적 청장은 지정할 수 있다. 체제 형식. 체제 형식으로 볼 때는 재량이에요. 특히 필요하면 문헌. 다의적이죠. 여기도 수 있다. 문화재적 청장은 수 있다. 고려하여 문헌. 적정성. 이런 문헌. 체제 형식. 문화재적 청장을 할 수 있다. 뭐뭐를 고려하여 적정성 이런 것들은 다의적 문헌이에요.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는 의무가 되는 거예요. 10년마다 적합성 검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1호하고 3호는 공익적 가치를 갖죠. 공익. 그렇지만 재산권은 사익. 사익보호성이 여기서 인정된다. 자, 기억하시고요. 여기도 시 도지사는 지정할 수 있다. 체제 형식.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죠. 이거 문헌. 다의적 문헌이에요. 따라서 재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등록 말소 그리고 이런 관리와 관련해서는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위임해 줬네요. 인근거 규정도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3포섭에 넣어야 돼요. 문화재보호법 70조 6항에서 위임을 받은 나중에 보면 뒤에 조례가 나오죠. 위임을 받은 나중에 이 조례 70조에 위임을 받은 이런 것들을 3포섭 쓸 때 써줘야 됩니다. 시행령 볼까요? 형상 변경 등의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 안에서는, 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 관련해서, 뭐, 신축,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행위가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은 나중에 보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다음, 조례입니다. 도지사는, 위임을 받아서 도지사는 이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필요한 기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재량성이 인정될 수 있죠. 필요한 기준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다만 지정해제. 도지사는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해서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으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재량처럼 느껴지는데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고 5항 도지사는 나중에 고시해야 되고 6항 30일 내 뭐 이렇게 반납해야 되고 7항 도지사는
13조 사망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면, 즉 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 또는 공익적 관련해서 적정하지 않으면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적정하지 않으면 해제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강행법규성을 또 찾을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보니까 문화재보호법, 동법 시행령 또는 70조 위임을 받은 당의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10년마다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적정하지 않으면 지금 조문에 따라서 6항에 의해서 적정하지 않으면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여기서 강행법규성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앞에서 고려사항 중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여기는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먼저 을의 불가해침에 대해서 일반론, 지금 어떻게 보면 질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종종 B에게 신청권이 있는지, 갑에게 이런 신청권으로서 개변청이 있는지, 둘의 공통 목차를 먼저 뽑아놓은 거예요.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신청권이 필요하냐, 판례에 따르면 필요하다. 즉 신청권까지 있어야 거부처분이 돼서 대상 적격을 충족한다. 그러면 종종 B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있느냐, 법조문을 해석해 보니까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지는 않더라. 명예 감정에 따른 사익보호성 없더라. 근데 갑은 이거는 실전에서는 안 써도 돼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은 행정계획이다. 근데 그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것은 계획 변경을 신청한 거다. 그래서 개변청이 문제가 된다. 그럼 개변청의 의의, 실전에서는 인정 여부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긍정을 하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세요. 거부처분이 성립되려면 신청권이 필요한데, 갑에게는 예외적으로 계획 변경 청구권 또는 신청권이라고 써도 돼요. 있다. 따라서 갑은 갑의 항고소송은 대상 적격을 충족하고, 종종 B는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여기 보세요.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압축해야 돼요. 똑같이 다 쓰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쟁점 이름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한지, 이게 쟁점 이름이죠. 그리고 종종 B와 갑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쟁점이 문제된다. 여기서 보세요. 1번이 그대로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목차로 내려갔죠. 다음 2번은 나중에 뒤로 갈 거예요. 로마자 3로 가겠죠. 나중에 종종 B,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이게 나중에 로마자 2, 얘가 로마자 3, 얘가 로마자 4, 그러면 5, 설문의 해결,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판례는 꼭 써줘야 돼요. 판례는 법규상 조리사 신청권을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으로 보는 대상적격서를 취한다.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쟁점 이름 보세요. 종종 B에게 그렇다면 법규상 조리사 신청권이 있느냐, 있으면 거부처분이 되는 거죠. 사익보호성, 문화재보호법, 경기도 문화조례, 문화재보호조례 입법 취지는 지역주민이나 국민 일반의 문화재 향유 이익을 공익으로서 보호하는 것일 뿐, 특정 개인의 문화재 향유 이익을 특정 개인을 위한 사익보호의 취지는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신청권도 인정하지 않아요. 신청권은 공권이기 때문에 사익보호성이 없으면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소개를 보세요. 문화재보호법 70조 6항의 위임에 기여해서 도지정 문화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7조, 이렇게 조문을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조문이 꼭 들어가 줘야 돼요. 해석상 문화재 지정 처분에 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은 부정된다. 왜? 사익보호 취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권은 없다. 다음, 갑에게 법규상 조리상 계획 변경 청구권이 인정되느냐, 문화재보호 지정, 이거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에요.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처분이고, 이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해제 신청은
계획 변경 신청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법률적 분석을 해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계획 변경 청구권이 뭐냐? 실전에서는 의익 정도는 뭐 써주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는 쓰기는 좀 힘들 겁니다. 계획 변경 청구권 인정 여부 판례는 반드시 써줘야 돼요. 판례에 따른 소결 또는 사안의 경우는 써줘야 됩니다. 이때 보세요. 판례는 꼭 써주고, 이거는 암기장에서 TRS 쟁점 답안지에서 그냥 암기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강행 법규성과 관련하여 계획변경 청구권도 공권이니까 강행 법규성 사회보수는 필요하죠. 이렇게 쉼표를 딱 찍어 주는 거예요. 조문이 빠지면 안 됩니다. 27조 3항은 문화재청장에게 적정성 검토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같은 법 70조 6항에서는 70조 6항의 임에 따라 만들어진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17조 7항은 적정하지 않으면 그 범위를 조정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의무를 부과한 게 강행법규성입니다. 다음, 사익보수성과 관련하여 이렇게 목차화될 수 있는 걸 빼고 쉼표를 찍어줘요. 문화재보호법 27조 3항 2호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에서 재성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 이게 바로 사익보수성이죠. 따라서 강행법규성, 사익보수성이 있으니까 갑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해제를 요구할 법상조리상 계획변경 청구권 또는 계획변경 신청권 인정됩니다. 소결. 갑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을의 거부행위가 있고 거부된 내용은 구속적 행정계획의 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이며 신청인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계획변경 청구권도 인정되므로 을의 거부 해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인 거부 처분에 해당된다. 여기 보세요. 앞에서 거부 처분 성립 요건에 맞게 사안포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안포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즉, 거부 처분 성립 요건에 맞게 사안포섭을 다 해준 거예요. 이럴 때는 쉼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는 번호를 붙이기도 했어요. 자, 예전에 이렇게 번호를 붙였어요. 근데 번호 붙이지 말라는 교수님이 계셔서 지금은 번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설문 1의 해결, 질문에 따라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지금 조문 활용법 때문에 이 정도 했는데요. 나중에 실제 TRS 아카데미에서 정규 강의 촬영을 할 때는 좀더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결론 나왔죠.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을의 거부 의심에 대해서 갑이 제기한 항고 소송에서 갑이 승소해서 판결이 확정됐대요. 근데 을은 경기도지사죠. 여기 보세요. 판결이 확정되면요. 기속력도 발생하고 기판력도 발생하는데 양자를 구분하는 건 뒤에 누가 나오느냐예요. 처분청이 나오면 기속력입니다. 왜냐면 기속력은 처분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거든요. 기판력은 보통 후소법원이 많이 나와요. 지금까지 후소법원 나왔고 우리 시험에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에 미치는지 여러 번 나왔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는데 을, 도지사, 행정청이 나왔네요. 행정청이 나왔으니까 기속력 문제가 됩니다. 을이 재차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 아,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나중에 뒤에서 보면 되겠지만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를 일탈하거나 또는 시간적 범위를 일탈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결론은 재차 거부 처분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취지에 맞는 재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부 사유로 재차 거부 처분을 할수 있고 또는 처분 시위에 사실상태, 법률상태 변경을 근거로 재차 거부 처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보면 되겠고. 자, 3번은 헌법 문제고 4번인데요. 갑의 수용 재결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불복 방법을 논하셔. 이거는요, 여러분이 TRS 아카데미 또는 도원행정법 연구소에 가보면요, 유튜브 란에 보면 작년 19년 11월 29일에 제가 강론 특강을 했어요. 이 화면으로. 그때 찍어준 몇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그대로 써주면 돼요. 토지보상법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요. 왜냐면 법이 개정돼서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었거든요. 여기는 83조, 토지보상법 83조, 85조 1, 2항 써주면 돼요. 사업인정의 하자를
소용 제기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사회민적인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느냐? 하자 승계죠. 핵지총 압축 강의 같은 거 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업자가 들어오면 하자 승계 부정 안 된다. 결론입니다. 보상금이 너무 적다. 이때 구제수단은 그러면 85조 2항의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써주면 돼요. 사실 3번 문제 때문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85조는 여기다 써주니까 얘는 85조 1항하고 83조 2조로 써주면 됩니다. 얘는 하자 승계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이요. 이 정도 훈련을 해야 돼요. 질문을 보고 쟁점 이름을 떠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쟁점 이름을 떠올리고 그 쟁점에 따른 판례 결론을 알아야 돼요. 자, 불복 방법. 이건 그냥 조문 문제. 후행 처분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선행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형태가 하자 승계를 물어보는 질문 형태예요. 그럼 판례 결론은 사업자가 나면 공익사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보상액에 대한 구제수단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좀 빠르게 했는데요. 지금 했던 것처럼 조문을 분석하고 설문의 취지를 찾는 이런 연습으로 TRS 아카데미에서 변호사 시험 사례 기출 책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문 활용하는 법, 그리고 사례풀이 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